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영업방해라 민원 넣기 전에요. JBC 보도국엔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 그래? 그 자식들 기어코 안 나오겠대? 그럼 알아서 기어 나오게 해줘야지. 있어봐. 안녕하세요. 이런 데서 뵙네요. 뭐 하고 있어? 한답 저거 치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의원님. 일단 방에 들어가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주배, 화재 경고 안 들려? 저 들립니다만. 그래도 일단 상황이 파악될 때까지는 방에서 기다리시는 게. 야야야, 됐어. 내가 왜 저런 피라미드 때문에 방에 숨어 있어야 돼? 니들 어디서 소속이야? 당장 꺼져! 니들도 괜히 헛물 켜지 말고 어서 꺼져. 이것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니들 이런 거 백날 찍어봤자 절대 방송 안 나와. 어서 꺼지지 못해! 박 기자, 갈까? 오케이.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한지원입니다. JBC 뉴스9의 비하인드 라이브 앵커의 눈. 오늘은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비밀리에 이뤄진다는 불법 성매매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새끼들이! 야, 카메라 뺏어! 저희 인터넷 뉴스를 잘 모르시나 본데요, 의원님. 이거 지금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중계 중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언어는 좀 자제해 주시죠. 그래도 사회적 위치와 체면이라는 게 있으실 텐데. 미친. 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는 거야? 당장 카메라 뺏어! 뺏어, 뺏어! 저! 아, 가만히 있어. 저 카메라 좀 좀 치워! 저 카메라 좀 꺼! 저거!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 성매수자는 놀랍게도 전직 판사시자 민정수석을 거쳐 현재 혁신당 최고위원으로 계신 정대한 의원입니다. 더 충격적인... 야. 아, 변호사님! 변호사님! 이거 좀 보십시오. 정대한이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답니다. 이것들이 아주 미쳤습니다. 이것들이, 이거 고의란 짓입니다. 이게 지금 복수하겠다고, 에? 아무것도 모르는 한지원하고 곽 기자 앞세워서 지금 사고 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고의란 당장 해고하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지금 보도국 통째로 위험해지게 생겼어요. 야, 웅아, 역시 각본 없는 드라마가 제일 재밌어. 응? 에? 오, 아이, 아이, 죄송합니다. 큰 데 있어? 아닙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어때요? 이거 뉴스9에 나가면 어떨 것 같냐? 역대 최고 찍지 않을까? 아닐까? 국장님!
시청 소식은 오늘 밤 9시 뉴스9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한지원이었습니다. 깔끔하네, 깔끔해. 야, 그럼 그래? 고혈압. 수고하셨습니다. 멋지게 한 방 날리셨네요. 역시 선배님. 응원합니다. 때려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부르세요. 저 힘셉니다. 기술팀 막내. 어, 윤 기자. 고혈압 들리냐? 결혼을 웃기 아니야? 말도 안 돼. 나쁜 놈. 혹시 나이가 몇인데 18살짜리를? 저런 놈들은 두 번 다시 기절 두 번 다시 속상해야 돼. 미성년자 그러고 살냐? 아 진짜 돌아와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게. 한 사람은 된 게 아니야. 너 돌았냐? 저걸 저렇게 적나라하게 까는 미친년이 어디냐? 하여간에 너는 간이 배 밖에 있거나 아니면 돌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윤 기자, 2013년도에 너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니야. 오늘 나간 정대한 비리 네가 만들어 놓은 거 내가 내보내기만 한 거야. 지랄하는 이 뉴스 내 거 아니고 네 거라고. 시끄럽고 너는 몸이나 조심해. 저 새끼들 벌써부터 널 어떻게 죽여줄지 국민들 들어가셨을 거야. 말했잖아. 난 더 이상 이럴 게 없어. 아, 넌 태혁 씨 있잖아. 나중에 술 한잔 하자. 무슨 일이시죠? 케빈이 살인사건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었어요. 여기서요? 케빈이 핸드폰으로 마지막 걸려온 전화가 여기 보도국 번호 중 하나더군요. 그래서요? 그 시간에 무슨 일로 케빈이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까? 제가 그걸 왜 말씀드려야 하죠? 대답 내용에 따라 한지원 씨가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